이번 특종은요,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 저도 꼭 한 번은 가서 맛보고 싶은 음식입니다. 먼저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먹고 죽으라고 만든 건가? 지옥을 체험하고 싶은 자만 도전하세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뭐 어떤 음식이죠? 전 기자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대본에 눈치챘습니다. 일단 엄청 매울 것 같습니다. 또 그겁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또 맵부심이에요? 저처럼 매운맛에 진심인 맵부심 있는 사람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이 음식. 바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한 태국 멕시코 퓨전 레스토랑의 명물. 자,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지옥불 수프란 뜻의 인페르노 수프입니다. 시뻘건 거 봐라. 진짜. 아니 시뻘건부터 시뻘건 건데 되게 그 매움은 먹으면 아플 것 같은 그런 시뻘건 색인데. 아니 태국에도 그 쥐똥고추 있고 멕시코의 하바네로 있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맵길래 저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대신 인페르노 수프의 레시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닭고기와 면, 마늘, 후추 등을 넣고요. 세계에서 맵기로 유명한 무려 12가지의 고추를 첨가. 어휴. 그리고 그중에서도 매운맛의 절정을 내는 것은 바로 청양고추보다 무려 200배나 맵다는 부트졸로키아입니다. 이렇게 매운 수프가 무려 1.4리터. 저 식당에 공기가 매워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눈물 흘리면서 먹어야죠. 네. 제가 예전에 방송 때문에 부트졸로키아를 정말로 진짜 먹어봤습니까? 그 나무젓가락으로 살짝 찍어가지고 그거 나온 약간 오일 정도 혀로 댄 적 있는데 뚫리는 줄 알았어. 뚫리는 줄 알았어. 아유 엄살 엄살. 혀가 정말 혀 진짜 피어싱하는 줄 알았어. 멕시코 태국 음식들이 대체로 매콤하죠. 그래서 태국 출신 아내와 멕시코 출신 남편이 크로스! 강철 혀 손님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매콤 살벌한 맛으로 세계적으로 입소문이 단단히 났다고 합니다. 딱 한 숟가락을 맛보자마자 동공 확장, 눈물 콧물 바다에 기절 초풍할 정도라고 합니다. 야, 저는 정말 도전 못할 것 같아요. 야, 나는 저 한 그릇 정도 먹을 것 같아. 진짜. 1.4kg? 먹지. 1.4kg일 때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워낙 매운 음식 좋아하시네. 난 너무 좋아하니까. 자, 이 레스토랑에서는 저처럼 매운맛에 진심인 사람들을 자극하며 인페르노 수프 챌린지를 기획, 30분 내에 완먹하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내걸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2년 동안은 도전한 220여 명 모두 실패. 인페르노 수프는 한때 세계에서 정복되지 않은 음식 TOP5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운 음식은 사실 건강에는 너무 자극적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장에는 그렇게 좋으니까 가끔 즐기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스토랑 사장은요, 18세 이상 동행이 있는 사람만 챌린지에 참여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동행이? 이거 보니까 병원에 데려갈 사람 하나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누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줘야 돼요. 술도 아니고 수프를 먹었는데 뭐 연령 제한이 있고 동행이 있어야 돼요. 기절 초풍 엄사벽 클래스 김밥. 초풍날이나 나들이 갈 때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김밥이죠. 마요네즈 잔뜩 버무린 참치김밥, 고소한 치즈김밥, 바삭바삭한 돈가스 김밥 등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취향 따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매운 멸치가 들어간 김밥을 좋아합니다. 땡초김밥 이런 땡초김밥. 겁니까? 매운 멸치에 청양고추가 썰린. 저는 네. 참고로 전혀 매운맛이 없는 참치김밥이 제 스타일. 아우 제일 안 먹는 거야 참치김밥. 절대 안 먹어. 근데 이제 김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종류가 많으면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먹는 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일본 아이치현 안조시의 한 초밥집에서는 그런 고민은 접어두셔도 될 듯합니다. 김만 자그마치 17장, 달걀, 오이, 참치, 연어, 조개, 새우, 명란젓, 방어, 문어 등 싱싱한 재료들만 엄선 무려 20가지 재료가 들어있는 초대형 김밥입니다. 뭐해? 이건 도대체 이건 또 왜 이렇게 한 거죠? 아, 저거는 그냥 사람 몸통만 한데 진짜. 진짜 크다. 초국에 저거는 들어가나? 그 스테이크 먹듯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김밥의 핵심은 어떤 다양한 그 맛과의 어떤 밸런스인데 그래도 특징이 또 하나 또 좀 튀어나오는 게 좀 있어주는 게 좋은데 저는 너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믹스된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저 정도면은 일단 좀 짤 수 있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김밥에 들어가는 쌀도 무려 1.6kg이거든요. 보통 즉석밥이 200g 정도 되니까요. 재료 빼고 밥만 무려 8인분인 셈이죠. 이 초대형 김밥을 만드는 스킬 또한 남다릅니다.
먼저 김을 약 2m 길이로 펼쳐 놓습니다. 헐. 그리고 김밥 속에 재료들이 터지지 않게 돌돌 잘 말아주는 진 풍경을 직접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초대형 김밥의 지름이 약 20cm, 무게는 약 5.5kg.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3등분으로 썰어서 손님에게 나간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이것도 아까처럼 챌린지용입니까? 몇 분 안에 다 먹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자, 이 초대형 김밥은 챌린지가 아닌 상시 판매하는 정식 메뉴입니다. 예. 가격은 약 17만 원입니다. 워낙에 재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문 이틀 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쇼하면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노쇼하면 저걸로 맞을 것 같아요. 노쇼하면은 저걸 누가 먹지도 못합니다. 자, 주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김밥을 다 못 먹으면 포장도 해준다고 합니다. 챌린지는 아니네. 아니, 뭐 포장도 가능하면 음식 낭비도 안 되고 저는 사실 다 못 먹으면 버릴까 봐 걱정했는데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 약간 이벤트성으로 주문해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면 맛있겠네. 그리고 이 가게에는 초대형 김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장어 통째로 세 마리나 올라간 무게 1kg의 초대형 장어 초밥. 오! 일반 장어 초밥의 30배 크기라고 하니까요. 기력 보충. 좀 이렇게 스태미나가 떨어지니까. 너건너건하다. 저거 하나 드시면 바로 기력 충전. 예. 먹다 제대로. 지쳐서 기력이 빠질 것 같은데요. 예, 기력 보충하다 배가 찢어지겠어요. 자, 엄청난 크기의 재료까지 알찬 일본식 초대형 김밥과 초밥. 맛도 크기도 왕입니다요.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급 인기 메뉴, 그중에서도 명물 오브 명물로 입소문 단단히 난 메뉴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국인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모닝 세트, 바로 커피 앤 베이글. 아, 베이글 맛있지. 뉴욕 가면 꼭 생각나죠. 정 기자는 할라피뇨 크림치즈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있어? 아, 그런 게 있어? 멸치 들어갔어. 아, 멸치 있어? 멸치 넣어줘. 엔초비 넣어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소개할 이 베이글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출근할 때 먹기 시작했는데 퇴근할 때까지 다 못 먹을지도 모릅니다. 오우야, 오우. 이 초대형 점보 베이글은 미국 뉴저지주 호보켄의 한 베이글 가게의 명물입니다. 분명히 빵인데 자동차 타이어처럼 엄청난 크기. 이 한 개의 베이글이 무려 약 13kg. 일반 베이글이 대략 120g이니까 이 점보 베이글은 무려 108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야, 저거 하나 반 바르려면 크림치즈 몇 통을 써야겠네요. 아까 한 통 다 쓰더라고. 네. 장인의 프로페셔널한 손길로 반죽한 특제 반죽을 돌돌 말아서 8시간 숙성시킨 뒤 물에 삶아준 다음 시즈닝 샥샥샥 뿌려서 500도에 5분에 구워주면 너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대형 베이글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큰 크기만큼 내용물도 알찬데요. 무려 30개의 달걀로 만든 스크램블을 일단 베이스로 쫙 깔아주고요. 여기에 페퍼잭 치즈와 테일러 햄을 둘러주고 기름기 쏙 뺀 베이컨과 매콤한 할라피뇨 가볍게 얹어준 다음 이 집만의 치트키 소스를 샥샥 뿌려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크리스피한 해시브라운까지 얹어주면 그야말로 화룡점정. 해시브라운이 몇 개 올라간 거야? 요렇게 기본 메뉴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기본 메뉴야? 칠면조 베이컨은 바삭하게 구워주시고요. 할라피뇨 상추는 좀 빼주세요. 고객들에게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프랜차이즈긴 하지만 전철 샌드위치 본인이 직접 조합을 고르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저기도 그렇게 내 입맛에 맞출 수 있다니까 공은 괜찮네요, 진짜. 빵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나온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예술이다? 전 예술이죠. 자,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음식. 바로 스테이크입니다. 텍사스는 또 스테이크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스테이크의 생명은 육즙이거든요. 거기에 본고장에서 사랑받는 스테이크다. 이거는 찐맛이겠네. 가봐야겠는데. 네. 스테이크가 유명한 텍사스에서도 특히나 입소문이 난 유명 스테이크 전문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 집 스테이크를 맛본 사람들의 후기를 살펴보면요. 한 입 맛보자마자 이게 진짜 스테이크구나 했다니까요. 입안을 감싸는 풍부한 육즙과 살살 녹는 육질. 끝내줘요. 이 스페셜 스테이크는 보기만 해도 아마 한동안은 고기 타령은 안 하게 될 겁니다. 보통 1인분 스테이크가 약 300g인데 이곳의 스페셜 스테이크는 무려 2kg! 어우, 6명이 먹어도 충분한 양입니다.
자, 근데 눈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또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등심 한 두 조각 정도. 어우, 많다. 요거 먹었다고 다 끝이 아니라 뒤에 뭘 계속 드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또 있나 본데요? 어. 그렇습니다. 요 스테이크를 1시간 안에 다 먹으면 음식값이 무료인데요. 2kg짜리 스테이크 받고 탱글탱글한 칵테일 새우와 따따 고소한 구운 감자, 버터럴과 샐러드까지 스테이크의 단짝인 푸짐한 가니쉬도 모두 먹어야 미션 성공인 겁니다. 사실 저 가니쉬가 더 배부르거든. 배부르죠. 스테이크 자체는 그냥 먹을만한데 저게 미치는 거예요. 그 새우하고 저거. 감자 저런 게. 근데 정 기자님 가능하시겠어요? 코로나 이제 종식되면. 저를 왜 이렇게 자꾸 먹이려고 그러죠? 아니 좋아하시니까 음식에 또 진심이시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네, 고기는 잘 먹어요. 자,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 가면 감튀를 먹을 것이냐, 치즈 스틱을 먹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 이 사이드 메뉴로 뭘 먹을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 샌드위치 가게에 가면 사이드 선택권 박탈! 모든 사이드 메뉴를 한 번에 몽땅 다 드림! 아, 선택하지 말고 다 넣을 테니까 먹어라. 다 줘요? 감자튀김, 뭐 치즈 그 튀김 다 주는 겁니까? 뭘 뺄 권리는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장님의 인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 샌드위치의 정체! 무려 6.3kg의 무게를 자랑하는 초대형 샌드위치입니다. 와... 아니 근데 뭐가 들어있길래 6.3kg나 되죠? 약 68cm의 갈릭 버터 브레드에 달걀 프라이, 치즈, 고기 패티 각 5개씩 가볍게 얹어주고요. 그에 약 680g의 소고기를 후면한 파스트라미를 추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킨 핑거와 치즈 스틱 10개씩. 거기다 양파링, 할라피노 페퍼, 베이컨, 감자튀김까지 이 세상 맛있는 것들을 전부 다 모조리 싹 다 쌓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샌드위치는 무려 약 14,280kcal. 이거 40분 안에 다 먹으면 공짜입니다. 여기서 챌린지도 진행 중이라서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초대형 샌드위치 도전 깨기에 도전했지만 지금까지 800명 중 단 2명만 성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 저거 한 20분 먹으면 저거 한 10분의 1 먹으려나? 20분이요? 저는 5분 동안 저거에 한 10분의 1도 채 못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게에서는 이 샌드위치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목막힘 방지 쉐이크도 있습니다. 자, 이 쉐이크로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30스쿱에 우와. 거기에 초콜릿 아이스크림 30스쿱 더 얹어요. 거기다 케이크, 쿠키, 프레즐, 무리고 무려 휘핑크림 두 통을 탈탈탈탈 털어넣어서 듬뿍 채워드린다고 합니다. 어우, 배불러. 이게 더 먹였는데. 뭘 이렇게 많어? 아니, 샌드위치에도 온갖 것들을 다 올려놓더니 아이스크림에도 다 넣었네, 그냥. 자, 이렇게 음식에 진심인 사장님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푸짐한 아침 식사. 여행 가면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아침에 즐기는 호텔 조식입니다. 아, 그럼요. 아우, 늦잠 자고 11시 가면 이상 짜증나. 조식을 놓쳤어. 아니 그냥 모닝콜 신청해. 모닝콜? 네, 호텔에다 부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네. 있었어? 아 너무 짜증나는 거 11시라는 그 10시 끝나잖아. 그리고 9시에 50분쯤 내려가잖아요. 맛있는 거 다 없어요. 평소에는 아침도 안 먹다가 여행만 가면 꼭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조식 챙기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 드시면 하루가 아니라 한 3일은 든든하실 겁니다. 완전 저세상 스케일 빅 사이즈의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입니다. 그게 혼자 먹는 거예요? 저거 놓치고 체크아웃 하고 싶어요? 잠깐만, 나 여기 과자가 올라간 줄 알았더니 저것이 빵이구나. 빵이지. 아니, 계란이 저렇게 일렬 종대로 쭉 서있네. 영국 돈커스커에 위치한 한 어린이 체험 농장의 카페 메뉴입니다. 구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식의 꽃, 노른자의 탱글함을 그대로 살린 고소한 반숙 달걀 프라이와 겉바 속촉의 해시브라운은 물론이고요. 바삭하게 구워져 짭조름한 맛 자극하는 베이컨이 빠지면 서운하죠. 달달하면서 새콤해 입맛을 돋우는 베이크드 빈과 영국식 순대 블랙 푸딩, 거기에 익힌 버섯과 토마토 등등등 각 재료별로 12개씩 푸짐하게 담아서 예쁘게 줄 세우면 무려 135개의 음식으로 구성된 이름하여 터미네이터 3 완성입니다. 야, 30개 간판이니까 반판 쓰는 거네, 계란을. 온 가족이 아니라 한 8명은 모여서 먹어야.
아니 어쩌다 근데 이렇게 큰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이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조식 메뉴는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은 양으로 그냥 터미네이터라는 이름의 챌린지로 시작이 됐는데 입소문을 타고 점점 사람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해서 양을 늘려 터미네이터 2로 그리고 2에서 다시 3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터미네이터 3를 1시간 안에 다 클리어하면 1년간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국 호텔 조식이 버라이어티 하진 않잖아요. 맞아, 맞아. 그냥 오렌지 주스에 계란이랑 빵 이 정도인데. 이 정도죠. 엄청 푸짐한 거지, 저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은 사실 영국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아, 그렇긴 하지. 슈퍼볼 쌀국수 챌린지. 부드러운 면발을 후루룩 흡입하고 따뜻한 국물까지 들이키고 나면 배가 든든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금세 배가 꺼지는 국수에 배신감 느낀 적 있으시죠? 제가 또 베트남 왕자의 쌀국수 마니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수에 대한 선입견을 확실하게 날려줄 대왕 쌀국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쌀국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베트남도 아닌 미국 시애틀의 자리를 딱 잡아서 푸짐한 양과 마성의 맛으로 미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일단 그야말로 초초초 슈퍼사이즈.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비주얼부터 감상하시죠. 오우. 세숫대 아니에요? 저게 1인분이에요? 저거 목욕도 하겠는데, 저 정도는. 반신욕 정도는 하겠는데. 근데 면이 금방 꺼지기 때문에 저 정도 먹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꺼져도 들어가냐고, 저게. 아니, 저러면 안 꺼져요. 그러니까 먹다 꺼지는데도 계속 넣고 꺼지는 걸 뭐 너에 메워줘야지. 양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요. 아주 내용물도 알차디 알찬데요. 보통 쌀국수 주문하면 얇은 슬라이스 고기 두세 장 얹은 게 다지 않습니까? 그게 짜증나. 그러나 이 쌀국수는 다릅니다. 면이 자그마치 1.4kg. 고명으로 얹는 고기 역시 1.4kg. 그야말로 고기 반, 국수 반. 1:1 비율. 이것은 고기국수인가, 국수고기인가. 거기에 육수만 약 3리터로. 전날 음주한 분들 국물 리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와. 그냥 쭉 들이켜서 속이 드르르 풀리며 마법같이 리셋. 고기만 지금 몇 인분입니까? 보통 고깃집 가면 200g에 1인분인데. 7인분 아니야, 고기만. 저거는 다음날 아침에 배가 꺼지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쌀국수에 고수향 즐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네. 고수는 뭐 한 아름드리 뽑아와야겠는데. 저기는 한 단 고수 한 단을 넣어야 네. 아 고수향 좀 나네. 그래서 이 쌀국수에는 고기만큼이나 듬뿍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시간과 정성. 진득하고 깊은 맛의 육수를 뽑는 과정부터 대왕 쌀국수가 완성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자그마치 18시간. 아, 맛있겠다. 그래서 맛보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주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골이네, 사골. 근데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 챌린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전 세계 면생 면사들을 위한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90분 제한 시간 안에 육수까지 원샷하면 100달러, 한화로 약 1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실패 시 60달러, 한화로 약 7만 원의 쌀국수 값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230명이 도전.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단 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름 올리고 싶다. 그중에 1등은 11분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휴! 저분이야? 맨 우측 분 진짜 장난 아닌데요? 안 씹었어, 안 고개를 씹었어. 들질 않아. 안 씹잖아. 여유도 부리는데? 어. 우측에, 맨 우측에 계신 분은 진심이야, 내가 보니까. 맨 왼쪽 분은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아니, 맨 왼쪽 분이요? 맨 왼쪽 분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앞접시가 아니라 앞접시를 대접으로 대접으로 자, 네 번째가 이길 것 같아요. 맨 끝에 있는 사람, 오른쪽. 의외로 맨 왼쪽 분 아닐까? 어, 대접 쓰신 분. 먹었어, 먹었어. 끝났어? 먹었어! 저거 다 먹었어? 우와! 진짜? 하나도 안 남았어. 앞에 저기 비결이야. 박수 치는 여자분 질렸어요. 어, 나는 도전 욕구가 생긴다. 육분 나왔지. 나 현무 먹겠다.
칼로리 폭탄 자이언트 케밥. 터키 전통 음식으로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든 흔히 맛볼 수 있는 케밥. 이 케밥을요, 간단한 간식 거리를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케밥의 스케일을 깬 초울트라 자이언트 케밥이 있습니다. 이 케밥은요, 영국 퍼스웨이트 지역에 위치한 25년 전통의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케밥인데요. 너무 커서 모양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니, 피자 느낌 아니야? 예. 나는 이미 배부른데? 이 케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싹 튀긴 칩에 고소한 치즈, 육즙 좔좔, 풍미 깊은 양고기에 치킨까지 재료를 아낌없이 팍팍 넣어 칼로리만 무려 5,350kcal. 성인 여성 하루 권장 칼로리가 약 2,000이라고 하는데 5,400kcal면은 하루 세 끼 꼬박 3일 동안 먹어야 하는 칼로리네요. 그렇죠? 남자는 해도 이틀. 네. 이틀. 아, 그렇다면요, 이 자이언트 케밥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이 판타스틱한 케밥 맛을 혼자 즐기는 건 죄악이에요. 죄악. 얼마 하면 돼? 그 10인분 바로 포장해 주세요. 2018년 이 집 케밥 맛에 흠뻑 빠진 단골 손님이 친구들과 나눠 먹기 위해 많은 양의 케밥을 한꺼번에 주문했고요. 식당 사장님은 이 자이언트 케밥 탄생의 현장을 카메라에 저장. 자, SNS에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조회수 3만 5천 건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며 바로 정식 메뉴로 등급. 양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서요. 아, 여기 뉴캐슬인데요. 차로 2시간 반밖에 안 걸리거든요. 기름값 줄 테니까 배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출발하면 6시간 뒤면 도착해요. 미리 예약해야 하네요. 자,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누리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챌린지 문화가 형성. 누가 더 멀리서 찾아가나 경쟁하는 이 자이언트 케밥을 찾아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보통 아이스크림만 먹어서는 배부르지 않죠. 아이스크림 후식이잖아요. 약간 소화 개념으로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 특종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미국 미시간 잭슨에 위치한 한 아이스크림 전문 가게. 1915년에 문을 연 이후 1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은요. 2012년에는 한 잡지에서 선정한 미시간 최고의 아이스크림의 등급. 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단골에 멀리 타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지역의 명물입니다. 야, 근데 아이스크림은 사실 좀 상상 가능한 맛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다를까 싶기도 하고. 자, 사실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 잭슨 지역은요, 낙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농장의 싱싱한 우유를 그대로 공수, 진한 고소함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곳에 가면 아이스크림의 정석 바닐라부터 민초단들을 열광케는 상쾌달달 민트 초코, 새콤한 맛으로 침샘 공격 제대로 하는 딸기, 오렌지, 파인애플 맛까지 무려 40여 가지의 수제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소영 씨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겠어요. 민초단이에요? 민초단이고. 나 민초단이거든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난 민초단 아니에요. 저는 반민초단이에요. 저도 반민초입니다. 아, 어떻게 반민초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 맛있는 거에다 치약을 짜 먹어요? 치약이 얼마나 맛있는데. 뭐라고요? 나 치약도 먹어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요, 여러분의 취존 제대로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뭐야? 취향 존중이죠. 양은 안 존중해줬네. 아니, 다 드시라고. 아니, 지금 저 거는요, 먹을 때 숟가락을 주나요? 뭐 삽을 주나요? 숟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삽도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아, 삽도 있나요? 네. 모종삽 같은 거예요. 그 모종삽 정도는 줘야 먹을 것 같거든요. 보통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장 큰 사이즈가 1200g입니다. 근데 이 아이스크림은요, 무려 4.54kg. 한 스쿱, 또 한 스쿱, 원없이 푸고 또 퍼서 무려 21스쿱을 예쁘게 쌓아 달콤한 휘핑크림까지 듬뿍 얹어주면 전 세계 아이스크림 마니아들의 심장을 어택하는 특대형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저 혼자 먹는 건 아니죠? 저거요? 네. 저것도 챌린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통 어린이들의 단체 생일 파티용 케이크로 많이 주문하는데요.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아이스크림에 더더욱 진심인 사람들은 일명 Dare to be great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혼자서
1시간 내에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값이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되는 게 저 알바 시급 많이 줘야 됩니다. 왜요? 왜요? 전환근이 이만할까요? 전환근이. 저걸 생각해보세요. 21스쿱을 이렇게 뽑아주고 해야 한 명 계산이야. 또 손님 오셨어요. 네. 21스쿱을 저 매장 가면 아르바이트생이 다 트레이너들인 거 아니에요? 와 그거 생각도 안 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 먹자랄들을 사로잡은 디저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향 카페에 가면요. 빙수 하나 주세요. 두 분이세요? 저희 빙수 사이즈 아시죠? 마 이게 바로 K빙수다! 단박에 시선 강탈하는 대왕 빙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냄비 드립니다. 완전 근데 갬성은 한국 갬성이네. 양은 냄비는 뭐 한국 갬성이네. K빙수 같네. 아니 왜 그 유명한 빙수 가게 하면 놋그릇에 주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느낌 좀 나네요. 친숙한 한국 갬성에 넉넉한 한국 인심까지 더한 아름다운 미, 친 사이즈의 대왕 빙수. 그리고 요즘 얼음을 곱게 간 빙수 스타일이 많은데요. 이거는 얼음이 어덕어덕 씹히는 옛날 추억의 빙수 스타일입니다. 우리 한 기자님 시절에 그 파란색 그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맷돌 같은 거. 게다가 멜론, 파인애플, 키위, 바나나, 오렌지 등 각종 신선한 과일에 쫄깃한 찹쌀떡과 팥, 시리얼, 그리고 입안에서 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소복히 쌓여 있는데요. 조금 더 아삭아삭한 것 같아요. 맛있다, 진짜. 마 이게 K빙수네요. 그렇죠. 네. 와, 진짜 뭔가 K스타일이긴 한데 저것도 양이 감당이 되나? 나는 한 저것도 4명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인심 가득 초대형 빙수의 가격은 8,000원. 가성비 갑이죠? 가격이 착하네요. 그럼요. 저 과일 양을 보세요. 착한 가격에 요즘 시국에 맞춰서 이렇게 감자탕 포장 용기에 배달돼 줍니다. 대왕 빙수를 맛본 사람들은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맛도 JMT. 엄마, 아빠, 동생까지 취향 저격. 재주문할게요 라며 맛과 양에 대만족. 별점 5개 후기를 전했습니다. 저거는 진짜 가족팩이네요. 그렇죠. 네. 넉넉한 양으로 인심을 사로잡은 짐승 용량 디저트. 욕심내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뭐뭐뭐를 무시하지 마라. 미국 LA엔 약 70년 넘게 사랑받으며 미국의 유명 음식 평론가 조나단 골드가 극찬한 유서 깊은 멕시코 음식 전문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초초초 스페셜 메뉴가 있습니다. LA는 뭐 멕시코 음식들도 많이 있고 타코 같은 것도 있고 푸드트럭 유명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스페셜 메뉴를 시키면요 어이 저놈 친구 먹고 떠먹으러 가. 자그만치 30cm 크기에 2kg의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는 스페셜 뷰리또입니다. 뷰리또. 와 뷰리또가 2kg예요? 어이 이게 피자지 무슨 뷰리또야. 또 띠아 두 개 깔고 쌀과 콩 촥촥 뿌린 다음 아보카도로 만든 과카몰리와 브리또의 핵심인 칠리소스, 돼지고기를 아낌없이 듬뿍 얹은 뒤 치즈를 또 아름답게 차르르 끼얹어 주면요. 4인 가족이 먹어도 배 터지는 스페셜 뷰리또가 완성. 맛있네. 뷰리또를 간식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 스페셜 뷰리또는 45분 만에 혼자서 다 먹어야만이 먹개비 오브 먹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오. 잘 먹네요, 이 사람. 활동만 하네. 하지만 약 40년 동안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도 뷰리또 맛집이었던 이곳에서 스페셜 뷰리또를 선보인 이유는 무엇이냐?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는 가족들에 따르면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직 배고프다고요. 배고파. 1980년대 2대 주인 마뉴엘이 단골이었던 미식 축구 선수들을 위해 뷰리또를 크게 만들어주던 것에서 착안. 재료, 팍팍, 인심 가득 담아 스페셜 뷰리또를 선보이게 됐고요. 이후 약 40년 동안 뷰리또 정도야 우습지. 내 위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이건 내가 본 그 어떤 뷰리또보다 더 큰 뷰리또야. 입소문을 타며 수많은 먹개비들의 도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여자분 도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여자분 얼굴보다 커 보이는데요? 얼굴이 뭐야? 산채만 해요.
아니 근데 오랜 세월 지역의 명물을 사랑받았으니까 더 궁금해가지고 그 승부욕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비리토 어디까지 먹어봤니? 오랜 세월 무럭무럭 자라는 추억과 함께 상상 초월 사이즈를 자랑하는 진정한 스페셜 비리토였습니다. 프로 먹방러들이 사랑한 모모모 짜장면. 예전에는 특별한 날 그리고 이사하는 날 많이 먹었던 국민 대표 배달 음식 짜장면. 아, 짜장면. 뭐 두 기자님은 짜장면 시켜 드실 때 뭐 요구 사항 있습니까? 곱빼기 뭐 아니면 일반? 아이, 무조건 곱빼기지. 아 그래요? 보통 누구 코에 붙여요? 넉넉하게 드시는 분들은 곱빼기를 드시거나 아니면 탕수육과 같은 요리류를 하나 더 시켜서 함께 드시곤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중식당 프랜차이즈에서 판매 중인 이 짜장면은요. 여기 몬스터 하나 주세요. 초 특대 사이즈의 짜장면이 있습니다.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다. 시꺼먼 거. 양이 아 이건 면이 너무 많다. 와 일단 지름이 엄청 차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짜장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면발이 약 300g인데 이 몬스터 짜장면의 면발의 무게는 약 1.8kg. 아우. 무려 6인분 분량 짜장면에 들어가는 고기나 뭐 양파도 6배, 면발에 소스 무게까지 더하면 총 4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전 너무 배부르겠다. 그건 어떤 짜장면에 대한 한을 확 풀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자, 그러네 말입니다. 이 거대한 몬스터 짜장면을 단 12분 안에 모두 클리어하면 식사 비용이 무료. 그래서 나 음식 좀 많이 먹어봤다 하는 유명 너튜버들이 도장 깨기 하듯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공짜네. 10분에 먹었죠? 다 먹었네. 성공했네. 성공했어요? 데스크의 자질로 충분합니다. 와. 네. 와, 이분도 어마어마한 분이네. 근데 어떻게 살이 안 쪘냐? 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응. 정말? 일단 소스가 너무 맛있어 보여. 자, 그래서 제가 몬스터 짜장면을 직접 공수해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기 쌀국수 먹었다고요, 아까. 세 명이 나눠서 도전해서 성공하면 오늘 방송은 우리 해외 포함해서 성공하면 여기 보내준대 우리 PD가. 야 이거 야 한다. 이거 잘해봐. 이거 해봐. 이거 저. 나 안 돼. 난 약속을. 야 난 이거 한 접시 겨우 먹어. 이거 세 명은 하지. 아 너무 부탁하거든. 자. 아 냄새 너무 좋다. 덜어보자. 덜어. 아우. 자 많이 줘 많이 줘. 난 지금 손이 빨리 해야 돼 이거 지금. 손이 아파. 나 좀 많이 떠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아니 떴는데 왜 이렇게 안 줄어? 이거 뭐 계속 밑에서 누가 저 면을 올리고 있네. 자,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야, 맛있긴 맛있다. 아, 이제 맛있긴 하다. 아, 뭐해? 응? 미주가야? 아, 음미하고 앉았어. 아니, 푸드파이트 자질이 없네. 난 꼭꼭 씹어먹지 않아. 체한다고. 응? 응? 9분. 1분만 더 있으면 됐어. 아니, 형은 말을 하지 마. 너무 적게 먹었어. 형이 음미하면서 먹었어. 야, 난 3일째 먹은 거야. 나 수요 미식에 찍냐고. 아우, 배불러. 너튜버들의 승부욕 자극 음식.
네, 이번 음식은 유명 먹방 너튜버들의 도전의 질을 뿜뿜 불태우게 한 스페셜 메뉴인데요. 바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국수 맛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기 국수입니다. 대구의 고기 국수가 유명한가? 제주도인데. 아니, 그게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게 이렇게 못 먹을 만한 건지는 더 모르겠는데요. 저거면 우리 이거 챌린지에서 저거 성공했죠. 그럼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 국밥면서 한 10통 주세요. 자, 보통 고기국수 하면은 제주를 떠올리시는데 이곳의 고기국수는 제주도의 고기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사장님이 1년 넘게 연구한 끝에 탄생한 특급 레시피. 자, 시원하고 깊은 맛이 특징인 해물 육수에 기름기 쫙 뺀 삼겹살이 퐁당. 생면 위에 고기와 아삭한 숙주를 함께 왕 하기 전에 개운함 한 스푼, 또 감칠맛 한 스푼을 더해줄 숙성 매운 김치까지 염염염 해야 퍼펙트. 세상에 둘도 없는 고기국수입니다. 아, 맛있네. 이 고기국수의 인기에 힘입어 나만 알고 싶은 맛집에서 입소문 타고 일대를 평정한 맛집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야, 고기국수 사실 네, 이게 제주에서만 먹고 거의 다른 지역에서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저게 제주 느낌이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위에, 달라요. 위에 뭘 되게 많이 뿌렸어. 국물이 맑게. 그러니까 제주도는 약간 걸쭉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튜버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합니다. 너튜버들이 도전하는 것은 빨리 먹는 자가 킹이다! 도전 국수킹 이벤트인데요. 빨리 먹기. 자, 원래도 양이 푸짐하기로 유명하지만 국수킹용 고기국수는 3인분 같은 2.5인분. 자, 면만 1.5kg인데 여기에 국물까지 just 5ml 안에 원샷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참가비는 단돈 1,000원. 실패해도 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만 원 내겠습니다. 자, 맛도 좋고 양도 많다는 소문에 수많은 먹방 너튜버들이 도전. 와, 생각도 안 나. 여기 뭐. 진짜 4인 먹는 것. 양 진짜 많다. 진짜 밀어 넣는다. 안 줄어온데. 야, 이거 이러니까 전문가구나. 아, 너튜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도전에 참여. 일주일에 한 명 정도가 도전 국수 킹! 이렇게 외쳤지만요. 쉽게 보고 줄줄 당겨봤는데 죽을 것 같아 포기합니다. 약 25%만이 성공. 대부분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1분 39초로 나름 최단기로. 진정한 먹개비들의 성지. 일본엔 유독 전보 음식 관련 예능부터 수많은 푸드파이터들까지 커다란 음식에 진심인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일본 먹개비들 사이에서도 빅사이즈 음식계의 성지로 불리는 곳을 취재해봤습니다. 일본에서도 빅사이즈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성지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일본 도쿄도 조후시에 위치한 약 80년 된 노포에서는요.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난이도별로 무려 14가지 음식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집의 빅사이즈 음식 도전 깨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급자 단계부터 갑게 도전. 이곳의 시그니처인 메밀국수. 여기서 와도 잘 되고. 네, 훅 꺼져요. 그럼 넘어가니까. 좀 빨리 먹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그러나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메밀국수 에베레스트라 불리는 이 메뉴는 무려 약 8인분에 해당. 근데 에베레스트. 아이고야. 1.9kg의 메밀국수 산을 단 25분 만에 정복해야 도전 성공. 이게 초급자라고? 네, 메밀이잖아요. 아, 25분 만에 저거 어떻게 먹어요? 자,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중급자들을 위한 도전 메뉴 가겠습니다. 약 4.3kg짜리 모듬 튀김 덮밥을 소개합니다. 자, 이번 음식은 40분 안에 다 먹어야 하지만 입 벌려! 30cm짜리 새우튀김 들어간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밥과 튀김의 공격에 왜 음식이 안 줄지? 체세포 분열하는 거야, 뭐야? 결국 포기를 외치는 사람들이 속출. 성인 남성 3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튀김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한두 개지. 저거는 좀 네, 느끼하죠. 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상급자 코스가 있죠. 도장깨기 대망의 마지막 단계. 이번 음식은 푸드파이터들도 심호흡을 크게 해야 할 정도입니다. 삶은 달걀, 새우튀김 군단과 카레 라이스의 향이 벚꽃 카레 파크입니다. 아니, 저분 몸보다 크잖아, 지금 저 식판이.
식판이란다, 그릇이. 총 중량 7kg, 40분 안에 완식해야 하는 어마무시한 공원 카레는요. 끝판왕답게 목 막히지 마시라고 특별히 맥주 두 병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어우, 장난 아니에요. 두 병이라고요, 근데? 두 잔도 아니고?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 외에도 다양한 빅사이즈 음식들을 영접하기 위해 많은 푸드파이터들과 먹개비들이 이곳을 찾아 도전을 외쳤는데요. 그리고 도전에 성공한 리얼 먹개비들은 가게 내 명예의 전당에 등극, 10,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받고요. 10개 빅사이즈 도장 깨기에 성공한 먹개비들에겐 명예 회원권을 수여. 가게가 폐업할 때까지 모든 음식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저게 있어야 그래도 나 좀 많이 먹는다 싶겠네요. 그렇죠. 네. 자격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양 많은 음식 도전하는데 집집마다 딱 하나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음식. 저기는 여러 하나도 개. 아니고 여러 개니까 성지라고 할 만하네. 빅사이즈를 위한, 빅사이즈에 의한, 빅사이즈 그 자체인 성지에서는 오늘도 도전자를 기다립니다. 쭉 늘어난 치즈에 쫄깃한 도우, 각종 토핑들이 조화로움을 이루는 환상의 맛 피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피자를 나눠 먹다 보면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맞아. 하지만요, 이 피자집에선 눈치 싸움이 필요 없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 한 피자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이 피자는 5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진 무려 가로세로 약 137cm 크기의 자이언트 피자입니다. 카페트 아니에요? 난 테이블인 줄 알았어. 테이블 본데. 테이블로 쳐도 큰 거 아닙니까, 저거는? 테이블 본데. 야, 아니 뭐 덮고 자도 되겠는데, 이불처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마무시한 크기의 슈퍼 헤비급 피자가 탄생하게 됐느냐? 아, 피자가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이 집 피자 맛에 반한 손님들이 점점 더 큰 피자를 요구. 친절한 사장님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처음에는 약 71cm, 그 다음엔 약 91cm, 그러다 결국 가로, 세로 약 137cm의 크기의 피자를 출시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저건 어디다 구워요? 저만한 후라이팬이 있겠죠. 어디다 구워? 아니, 그걸 어떻게 넣어? 저거는 이제 지게차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포크 지게차? 이걸로 하나? 이 자이언트 피자를 만들기 위해선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최대 4명이 동원이 됩니다. 무려 9kg의 도우를 양탄자처럼 넓게 펴준 뒤 토마토 소스를 고루 발라서 자체 제작한 초대형 오븐에 1차로 구워주고요. 자, 또 오븐에서 꺼낸 피자 위에 약 3kg의 모짜렐라, 치즈 투척, 페퍼로니, 버섯, 각종 채소를 듬뿍 얹어서 다시 한 번 더 구워주면 완성! 이렇게 완성된 피자의 무게는 자그마치 24kg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혼자 못 들겠네. 저거는 근데 배달은 안 되겠네. 저거 늘 차가 없잖아. 자, 배달 궁금하시죠? 네. 됩니다. 배달 된다고 저게? 그렇습니다. 특수 제작된 피자 운반 차량의 초대형 선반에 넣어서 가능한 건데요. 가격은 얼마예요? 24kg짜리 피자. 자, 이 피자의 가격은 약 26만 원인데요. 하지만 피자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 8명이 2시간 만에 완먹을 하게 되면 피자가 공짜. 거기에 약 110만 원의 상금까지 얹어줍니다. 아니, 2시간이면 할만하잖아. 할만할 것 같은데. 아, 계속 소화. 거의 다 8명이니까. 그럼. 놀면서. 형 같은 사람은 없으면 돼. 그래서 피클 집어먹고 막 그러지 말고.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 게다가 피자 판매 수익금으로 노숙자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 실패를 무릅쓰고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니까. 아, 좋네요. 뜻이. 그렇죠. 사실 순기능이죠. 그래야 또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특종의 음식은 패스트푸드계에서 그야말로 피자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음식이죠. 햄버거입니다. 아하. 자, 혹시 두 기자님은 햄버거 최대 몇 개 정도 드실 수 있습니까? 진짜 무리하면 두 개 먹을 수 있어요. 감자튀김 안 먹고. 아, 이거 단품으로? 저는 옛날에 배고플 때 세트로 두 개 먹은 적 있어요. 빅버거로. 아, 두 개짜리? 네. 2층 집? 두 개 먹고 이제 감자튀김 이만큼 산으로 쌓아가지고 먹고. 두 기자님 모두 뭐 햄버거 한 개 정도 기본이고 두 개 이상 드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개는 가능하죠.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햄버거 딱 한 개만 다 드셔도 제가요, 제가 $2,000 상금으로 쏴드리겠습니다. $2,000요? 네. 자, 도전. 가봐. 가자. 바로 미국 뉴저지 클린턴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이 햄버거입니다. 아우, 뭐야. 아우. 저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게 일반 햄버거고.
아, 오른쪽 모형이겠지. 가게에 있는 거. 아니, 저게 그거 먹어요. 저 먹는 거라고, 저거? 저게 먹는 거예요. 아니, 저걸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크기가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 햄버거로 말할 것 같으면 지름이 약 71cm, 두께가 약 30cm로요. 빵만 17kg에 고기 패티는 22kg. 아우. 그리고 양파, 치즈, 양배추, 토마토 등을 각각 2kg씩 추가해 도합 약 47kg의 무게를 자랑. 번 두께 봐봐. 번으로 맞으면 아프겠다. 어? 그지? 자, 그래서 2006년 처음 출시 당시 기네스북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햄버거에 등극.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세계 8대 불가사의 햄버거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근데 도전 의식은 자극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도전해? 이거는 어떻게 봐도 사람 몸보다 큰데. 왜냐하면 기네스북에 오른 거면 먹개비들이 많이 도전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햄버거는 챌린지를 위해 탄생한 메뉴입니다. 자, 10명이 1시간 이내에 해치운다면 공짜. 10명이 1시간? 그렇습니다. 10명. 약 $2,000, 한화로 약 23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성공한다면 겟 하실 수 있습니다. 10명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두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께가 너무 두꺼.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형 햄버거 챌린지에 도전했지만 제 생에 이렇게까지 배부른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이만 쥐지치겠습니다. 성공률은 매우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도전 욕구 불러일으키는 초대형 피자와 초대형 햄버거. 여러분은 어떤 음식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건 스모 선수들을 위한 음식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스모 선수들에게 최적화한 위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빅사이즈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모? 스모. 그 뭐 창고나베인가? 그 살 찌우기 위해서 먹는 오찌나베? 전골 같은 거. 네. 그런 스모 선수들이 먹을 만한 거면 양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뭐 전골 같은 거 어디 용광로 같은 데 끓여서 주는 거예요? 용광로요? 먹고 죽는다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미식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오사카. 이 오사카에 위치한 한 체인점에서는요. 스모 선수들의 음식이라는 컨셉답게 기본 5인분부터 최대 20인분까지 진짜 스모 선수들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특별 메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사카의 명물이죠. 겉바속촉한 튀김을 달짝짭짤한 소스에 콕 찍어 먹는 꼬치튀김부터 비범합니다. 저 정도야 뭐. 일반 꼬치튀김의 약 4대배 큰 거 보이십니까? 아, 저 정도면? 에이, 정말. 그래도. 우리 너무 쉬운데. 이 정도면 아무나 못해 정도는 아니에요. 에이, 그건 아니죠. 일반 꼬치가 그래도 크진 않잖아. 그래. 아니, 이게 에피타이저입니다. 아, 그래요? 아, 에피타이저였다고? 자, 이게 우리 선수들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하고요. 뭐, 튀김 요리, 전 기자 좋아하시죠? 아주 원 없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식 닭튀김과 어니언링 등의 튀김 요리부터 대형 오므라이스, 미트볼 스파게티가 모두 10인분! 파스타가 나, 먹을 수 있겠네 하고 딱 보니까 사람이 양파를 쫙 펼친 채로 접시를 가져오더라고. 그리고 거대한 일본식 술잔에 담긴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다는 10인분짜리 스모 로스트 비프 덮밥이 뚝! 600g의 로스트 비프 산을 해치면 그 안에 1.5kg의 밥까지 총 2.1kg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덮밥을 먹은 사람들에 따르면 절반은 먹은 줄 알았는데 왜 아직 그대로죠? 하수분이지 뭐. 이건 진짜 스모 선수들을 위한 음식이다 라는 반응이 일색. 그리고 디저트가 따로 있는 건 국룰이죠. 푸딩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푸딩, 선수들이 아니면 아주 맘먹고 시켜야 하는데요. 아, 푸딩도 살벌하게 주는 거 아니야? 양동이 아니야, 양동이? 다들 미리 걱정하시는데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는 봤나? 무려 3리터짜리 양동이 푸딩. 참고로 이 푸딩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스모 선수가 우승 후 축하 기념으로 먹는 간식이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디저트는 그냥 살짝 달짝지근하게 개운하게 내려가라고 먹은 거지. 저거는 저게 식사네요. 스모 선수도 배불러 갈 것 같은데. 쉽지 않아. 자, 근데 이곳의 음식물들은 일단 가성비 값. 평균 10인분짜리 음식들이 약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푸짐하게 먹고 싶은 친구들끼리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50인분은 거뜬히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이벤트네요, 이벤트. 미국인들의 대표 간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메뉴가 있죠. 절대 끊을 수 없는 달다구리의 최강자, 도넛. 그중에서도 맛에도 한 번, 크기로 또 한 번 여러분을 놀라게 할 도넛집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이 도넛집은 일단 역사부터 남다릅니다. 1926년 처음 문을 열어 싱싱한 달걀과 효모 반죽으로 만든 쫀득쫀득 수제 도넛이 인기를 얻으며 1965년 텍사스 전역에서 최고의 도넛상을 수상할 정도로 입소문한 집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릴 도넛은요. 한입 베어 물면 바로 심장 폭격! 텍사스급의 빅사이즈를 자랑하는 초대형 도넛입니다. 뭐야? 네. 그냥 그거잖아, 우리 파는 거. 뭐 많이 확대해서 찍은 거 아닌가요? 자, 두 기자님, 이 사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실까요? 일반 도넛과 비교 컷을 보여드립니다. 아, 네. 와, 튜브네, 튜브. 자, 저거 매달리면 바다 건널 수 있나요? 건널 수 있어요. 안고 수영할 사이즈죠. 와, 대박. 와, 그걸 타야겠다, 이거. 아니, 저거 근데 커피랑 먹으려면 커피는 한 2리터 먹어야 돼서? 커피는 세숫대에서. 세숫대가 뭐예요? 곰소트로 끓어야지. 그래, 그래. 들통에다 끓이자. 자, 그렇습니다. 이 도넛은요, 일반 도넛의 무려 12배. 약 35cm의 길이와 약 1kg의 무게로 사람 머리 크기보다도 큰 사이즈지만 가격은 단돈 $9.98로 한화 약 11,600원. 싸다. 크기만큼이나 텍사스급 달콤함을 선사하는 이 빅사이즈의 도넛은요. 극강의 달콤함을 장착한 글레이즈드부터 부드럽고 진한 초코맛, 상큼한 크림 가득 채워진 딸기맛 도넛 등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요. 요거 저거 다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해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하프앤하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진짜 엄청나다. 진짜 네. 잡고 떠야겠네요. 제가 도넛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 사이즈라면 와 이거 뭔가 먹다 지칠 것 같은? 근데 저렇게 큰 도넛을 만들려면 반죽부터 튀기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통도 그렇죠. 있나요? 반죽도 한 서너 명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크기만큼이나 만드는 스케일도 어마어마한데요. 어? 자 일반 사이즈 도넛이죠. 뭐야 뭐. 어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유후! 와. 유후! 아우 아름다운 영상이다. 샤워. 텍사스 도넛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저 웬 통이 들어왔네요. 오 마이 갓.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행사 있거나 이벤트 그때 이렇게. 슈거 케이크나 뭐 케이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너무 흔하잖아요. 맞아요. 뭐 저런 거는 이벤트로 재밌는 것 같아. 스파게티 하면 이탈리아지만 토마토 소스에 퐁당한 육즙 팡팡 미트볼 스파게티의 원조는 미국이죠. 그렇죠. 그래서인지 미국인들은 매년 3월 9일을 미트볼의 날로 정해서 기념할 정도로 미트볼 사랑이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날만 되면 특히 핫해지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요, 미트볼을 딱 한 알만 주는데 전혀 서운하지 않을 양이라는 겁니다. 미트볼 또 머리 크기만 한 거 아니야? 하지 마! 약 3.2kg의 거대한 양을 자랑하는 이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미트볼 무게만 약 2kg. 아. 햄버거 16개에 들어가는 패티 양과 비슷한데요. 아, 진짜 머리 크기만 하네. 아. 이 월드 클래스급 미트볼 스파게티는 챌린지용으로 1인분이 맞습니다. 가격은 $49.99, 한화 약 58,000원. 앉은 자리에서 1시간 안에 다 먹어야 성공. 17년 전 새로운 주인이 인수하면서 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재미를 시작한 이 챌린지는 실제로 나 걸음마하면서부터 이 미트볼 먹기 시작한 사람이야. 나의 소울푸드 미트볼 내가 다 먹어줄게. 이 챌린지에 성공한 사람은 그 기록이 놀랍게도 21분 컷이라고 합니다. 21분 존경스럽다. 야, 그것도 퍼먹는데 잘 퍼먹는 위밥처럼 먹는데. 아우 대단하다. 미트볼 하나만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스파게티 면을 다 먹었네. 맛은 어때요? 괜찮아요? 아, 그럼요. 원래 이 식당이요.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미국의 미트볼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탈리아 요리로 오랜 세월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집이 양이 많네, 원래. 뭐 오늘 거를 위해서는 미국을 한번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세계 3대 미식의 나라로 손꼽히는 중국. 그런데 중국의 미식가들 사이에서요. 아침 식사 대용 스트리트푸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젠핑입니다. 아침에 토스트 사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해요. 이 젠핑은요. 아침 식사 대용이 가능한 이유. 패스트푸드.
밀가루 또는 옥수수 가루를 넣은 반죽을 뜨겁게 달궈진 철판에 얇게 펴서 바르고요. 그 위에 달걀 하나를 톡게 해서 화송송, 또 단맛이 나는 티엔미엔짱. 달달한 이 특제 된장 소스가 맛을 극강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시지, 상추, 숙주 등 원하는 토핑을 골라서 라스트. 잘 말아줘, 잘 잘라줘. 2, 3분이면 아침 식사 대령입니다. 아, 각종 재료들이 저렇게 네. 올라가는 거군요. 알차죠, 내용이. 속도 채소가 알차게 들어가서 건강을 또 챙기는 기분까지 들고요. 게다가 단돈 1,000원! 1,000원의 행복까지 팍팍! 가격대 참 좋네요. 네, 착한 가격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지역마다 GM빙 스타일의 독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둥 지역에서는 알싸한 매운맛을 선호해서요. 숭덩숭덩 썬 생대파를 더 많이 넣어주고요. 텐진 지역에는 튀김빵인 요티아오를 넣어서 먹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여행 계획 중인 분들은 젠빙빙! 젠빙빙!로 아침 식사를 해보십니다. 중국을 찍고 이제 우리나라 부산 맛집도를 찍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중국의 젠빙과 비슷한 스트릿푸드가 있는데요. 다들 뭐 부산 하면은 스트릿푸드로 씨앗호떡, 비빔당면, 유부주머니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떠올리실 텐데 2018년 라이징으로 가야죠. 최근에 남포동 일대를 장악한 스트릿푸드. 파추! 널 보면 군침이 나올 것 같아. 바로 파추리! 아야, 이거 좋네요. 젠빙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향긋한 파향과 여러 겹의 패스츄리 촉감이 very good. 자, 이 파츄리 속에 숨은 시크릿. 패스츄리의 그 층이 무려 12겹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할 때 뭐 10겹도 해보고 15겹도 해봤는데 12겹이 제일 부드럽고 쫄깃해가 반응이 제일 좋았다, 아닙니까? 이게 12겹의 예술 같은 겁니다. 도우를 1분간 철판에 아주 찐하게 구워주시고요. 그 위에 천사채, 채썬 양배추, 그리고 불닭, 햄, 에그치즈, 불고기 등 각종 토핑을 팍팍! 또 소스를 그 위에 다시 한번 쪽파와 파슬리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라먹는 재미가 또 있어요. 맛이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초코맛, 핫치즈맛, 시나몬맛 등 기본 파츄리부터 불닭 파츄리, 불고기 파츄리 등 스페셜까지. 아, 맛이 궁금하다. 그죠? 네. 부산에 가실 분은 남포동의 스트릿푸드 파츄리.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맛도시 전주 길거리를 한쌍. 자, 명불 허전 맛의 도시 전주. 자, 전주는 2012년도에요.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의 국내 최초로 선정. 자, 전 세계 미식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요. 전주하면 뭐 콩나물 해장국, 떡갈비, 바게트버거 등 정말 자동 연관 검색어급의 대표 음식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리더는 뭐다? 바로 전주 비빔밥입니다. 빵 속을 비빔밥으로 채운 비빔빵. 와우. 비빔밥을 와플 모양으로 찍어낸 비빔밥 와플 등 정말 이색적인 응용법으로 비빔밥의 퓨전, 오.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녀석은 바로 비빔밥 쌈. 비빔밥 쌈. 자, 전주 완산구 남부시장에선 매주 금, 토 저녁 7시부터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자, 이곳에서 비빔밥 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비빔밥 싸는 말 그대로 비빔밥에 싼 건데 네네. 이게 어디에 싸느냐? 상추 아닙니까? 상추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라이스 페이퍼. 매콤 새콤 달콤한 특제 고추장 소스에 밥과 각종 채소를 알차게 뭉치고요. 햄 하나 올리고 깻잎을 더 하나 올렸어. 자, 그다음 라이스 페이퍼에 착 감싼 뒤에 고디 칠리 버스를 착 뿌려. 앙! 이 비빔밥 쌈이 좀 더 남다른 이유, 어른들의 손맛과 정성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전주 효자 시니어 클럽의 어르신들은 아, 전주하면 비빔밥인데 뭐 괜찮은 퓨전이 없을까 하고 전주의 자랑 비빔밥을 더 맛있고 또 간편하게 먹을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생한 게 바로 이 비빔밥 쌈. 맛있다.
현지인부터 관광객들까지 모두를 사로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만하네요.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도 네. 이거를 먹기가 헤비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이 뭐 대접으로 나오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럴 때 이제 아이고 맛만 보고 싶고 대충 끼니만 때우고 싶을 때 요거 한 두 개 정도 먹으면 그 맛도 느끼면서 끼니도 해결이 돼요. 너무 좋은 거. 말레이시아에서 만나는 떡볶이. 말레이시아의 대표 맛의 도시. 동양의 미슐 B라 불린 페낭입니다. 매년 4월에는 페낭 국제 스트리트푸드 페스티벌까지 개최. 진정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길거리 음식의 축제라면 그냥 저희 가면 먹을 거 그냥 정말 많겠네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 네. 곳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페낭 스트리트에서 꼭 먹어봐야 될 음식은 뭘까요? 바로 차코웨이 깍. 저 두부 튀김 아닙니까 저거? 저 두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부면 소개도 안 해요. 두부가 그래요? 아니고 라이스 케이크 떡입니다. 오. 차코웨이 깍은요 말레이시아인들의 아침과 저녁을 즐기는 국민 음식입니다. 그래서 늘 거리 곳곳의 노점에서 먹기 좋게 큐브 모양으로 쓴 떡이 거대한 팬에서 달달달달달달달 볶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주문해 볼까요? 취향에 맞게 고기, 새우, 오리 알 등 재료를 고르면요 주문 즉시 조립 스타트. 떡 한 움큼을 불판 한 편에 탁 몰고 거기에 빠지면 섭섭한 달걀 하나를 턱 깨가지고 숙주와 함께 맛의 누라일체가 되도록 맛있게 볶아줍니다. 차코웨이 깍 완성이 됩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탱글한 떡은 말레이시아식 달달한 간장 소스로 단맛을 휘 감았고요. 거기에 아삭한 숙주까지 더해줘서 식감이 예술입니다. Gives you that very nice. 약간 간장 떡볶이 생각했거든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 저것 때문에 페낭을 가게 생겼네요.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수산물 천국 포항의 반전 별미. 두 분은 포항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물회. 과메기. 시청자분들도 두 기자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온 수산물의 천국 포항의 스트리트푸드는 포항 죽도시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죽도록 이것만 찾는다는데요. 이게 과연 뭐냐? 바로 식빵 크로켓입니다. 5년 전 죽도시장에서 문을 연 이응빵집에서 날개 놓친 듯 팔리고 있는데요. 감자, 달걀, 양파, 피망 무려 10가지 재료를 팍팍팍 아낌없이 넣어서 버무려 만든 소를요. 두 식빵 사이에 꽉 채워서요. 와. 여기에 튀김옷을 쫙 입혀서 기름에 튀겨버립니다. 튀겨버립니다. 튀긴 거는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튀김 다 맛있어요. 저거는 무조건 정답이죠, 튀기면.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튀김이. 하지만 식빵 크로켓이야말로 사장님의 깊은 고민과 땀의 결정체입니다. 식빵이 기름을 흡수하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특급 튀김 반죽을 개발해서 비로소 아삭 채소를 품은 식빵 튀김 크로켓이 탄생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고개 노하우겠구나. 그렇죠. 고 반죽 노하우만큼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갓 튀겨낸 따끈한 식빵 크로켓. 정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요. 튀김옷 입은 얇고 보드라운 식빵을 앙 물면 알찬 샐러드 소가 단짠 조화를 이루며 행복도 가득 채우는 맛. 그리고요,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개 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식빵 크로켓이 말이죠. 아직 한 번도 전국 방송에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최초예요. 오늘 최초예요.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우리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줄 더 설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가격도 착합니다. 개당 1,000원. 든든하게 배부터 채우고 시장 구경하면 딱! 자, 그럼 포항 죽도시장의 숨은 반전 별미 식빵 크로켓 꼭 깨타시기 바랍니다. 여행객 당 충전 책임지는 디저트. 2016년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사에서는요 세계 최고 길거리 음식 도시 23곳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나라를 두고 이곳은 길거리 음식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사우디캄. 방콕, 태국입니다. 맞아. 카오산 거리 뭐 이런 데 가면 그렇죠. 자, 이곳 역시 길거리 음식 천국 그 자체. 어느 정도냐면 방콕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다 다른 음식을 판매할 정도입니다. 와.
자, 두 기자님 뭐 태국 가보셨잖아요. 네. 네. 태국 가면 이거는 꼭 먹는다 하는 길거리 음식 있습니까? 저 수레 하나에다 이렇게 판 얹어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해주는데 정말 비싼 요리집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저는 쏨탕 좋아해요, 쏨탕. 쏨탕. 상큼하죠. 우리로 치면 김치죠.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 요리, 뭐 두 분이 얘기하시는 음식 중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스트리트푸드는 바로 카논과앙. 카논과앙은 태국 중부의 전통 디저트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묽은 반죽을 철판 위에 얇게 펴서 익히고요. 그외 달콤한 코코넛 크림과 새우, 잘게 썬 코코넛, 튀긴 달걀 노른자 등으로 코팅된 카논과앙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형, 맛이 어떨까? 이거는 진짜 수백 가지 맛이 나오겠는데요? 그냥 원하는 걸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네. 그 전병 위에 각종 토핑을 올려서 먹는 거죠. 자, 겉은 전병처럼 바사삭, 속은 또 코코넛 크림 때문에 부드럽고 달콤. 특히나 새우 토핑은 단맛과 짭조름한 이 맛이 입안에서 단짠 파티를 벌입니다. 자, 그래서 태국에서 여행 중에 혹여나 더위에 입맛 없다, 당 떨어졌다 하실 때 이 녀석을 길에서 봤다. 그럼 일단 냉큼 사드십시오. 이게 초콜릿 또 사탕처럼 화학적인 단맛이 아니라서 쉽게 질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지친 기력이 급하게 또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먹다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삭. 또 한 입 사이즈의 카논부앙은 한 팩에 약 10개 정도를 넣어주는데요. 많이 넣어주네. 이 가격이 20바트에서 한 30바트, 단돈 1,000원의 행복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여름 휴가 때 태국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달콤한 카논부앙 꼭 드셔보면. 대만 로컬인 강추 뉴 빙수는 스트리트푸드의 지존, 먹거리 천국 대만. 자, 그중에서도 대만 속 작은 대만으로 불리는 지우포는요, 홍등이 빛나는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더불어 뭐 누가 크래커, 펑미수, 땅콩 아이스크림 등 스트리트푸드의 먹지 순례지로 꼽히는데요. 이 먹지 순례지 지우펀에서 요즘 이거 안 먹으면 지우펀 헛 다녀왔네 라는 소리를 듣는 스트리트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위위안인데요. 별스타그램 대만 여행 먹방 인증샷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떡보다 더 탱글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우선 미숫가루 맛도 나고 부모님도 엄지척 했네요. 자, 이런 후기를 들으니 어떤 음식일지 더 궁금하시죠? 자, 위위안은 토란 우에 둥글 원. 말 그대로 토란을 갈아서 동그랗게 빚어 끓여낸 음식인데요. 토란. 이게 차가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는데 다소 습한 날씨인 대만을 여행한 한국 분들이 시원한 위위안을 먹고 떡빙수라고 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달달한 시럽에 담가 얼음을 곁들인 빙수 베이스에 찹쌀떡과 젤리의 탱글탱글함을 섞은 쫄깃한 경단, 또 달달한 팥과 구수한 맛의 녹차를 함께 음미하다 보면 타이완 위위! 오랜만에 나왔네. 네, 오랜만에 나왔죠. 콕 집어서 위위한 맛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제일 맛있는데. 지우펀의 가격 엄청 많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 지우펀의 먹거리 골목거리인 지산제와 지우펀의 하이라이트의 홍등 계단이 이어진 수치루가 만나는 지점에서 왼쪽 언덕 방향의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위치한 꼭대기 집 A매장이 나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자, 노포 느낌 물씬 풍기면서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허름한 건물에서 팔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 딱 들어가시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지우펀의 풍경을 저렇게 바라보면서 와, 정말 저기서 저거 꼭 먹고 싶다. 네. 대만 가시는 분들 두 번, 아니 세 번, 네 번 드시고 싶기 바랍니다. 송정역 시장, 맛있는 뚱뚱이들. 광주 여행에서 필수 코스로 등극한 이곳. 한 기자님이 골목 여행 특종에서 소개했던 그곳! 바로 광주 1913 송정역 시장입니다. 아, 근데 제가 다 했는데? 뭐 더 있습니까? 할 게? 더 있죠. 그래요? 한 기자님이 빠뜨린 송정역 시장 스트리트푸드의 최종 병기를 안 하셨더군요. 그래요? 진짜 안 그래도 붐비는 시장에 이곳은 항시 늘 붐비는.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맛으로 한 번, 1타, 3피! 바로 삼뚱입니다. 응? 오, 저거 진짜 못 봤는데? 아, 근데 눈을 확 사로잡네요. 일단 시선 강탈이죠. 네. 다른 색깔의 김밥 같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르기 전에. 비주얼 그대로 삼겹살에 다진 양배추, 버섯, 숙주 등 각종 채소를 빡빡
향하게 채워서 달달달달 말아서 구웠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삼겹살이라 산뚱인 겁니다. 취향에 맞게 데리야끼 소스 그리고 매콤 소스 중 하나를 픽. 그리고 제대로 된 불맛을 위해서 토치로 불 쏘는 기본이. 파이어! 불 쏘봤어요? 본 것 같은데 네. 항의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자르고 여기에 항상 케미, 알싸한 부추 무침까지 그 위에 얹어주면 맛있는 삼뚱이 완성이요. 한 입 딱 넣으면 불맛이 코끝대로 푹 치고 들어옵니다. 구운 삼겹살과 아삭한 숙주 그리고 부추 무침까지 곁들이면 입안에서 디스코를 여러분이 상상하는 고기와 채소쌈 그 이상의 천국의 맛이 납니다. 오, 이건 진짜 친구인가. 아니, 그러니까 예상이 돼요. 먹어보고 싶어요. 그냥 보는 재미도 있고 먹는 네네. 재미까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즈 덕후들을 위해서 치즈 대 파티. 한 움큼의 치즈를 불판 위에 올려서 토치로 아주 꿀맛 나게 녹은 치즈가 산뚱이 위에 쫙 얹어지면 치즈랑 버터는 아우. 그냥 반칙이잖아요. 여기 치즈까지 넣어. 치즈를 얹어서 그냥 토치로. 그럼 게임 오버. 고기 대 파티와 화려한 불쇼. 광주 송정역 시장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명동 길거리 음식의 끝판왕. 길거리 음식, 감히 이곳을 빼놓고 논하면 안 되겠죠. 국내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를 쭉쭉 유지하며 스트리트푸드의 넘사벽 성지로 자리 잡은 이곳, 바로 명동. 여기도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자, 정말 각양각색의 명동 스트리트푸드 중에서 각종 SNS 피드를 장악하며 핫하게 떠오른 이건 뭐? 양배추 오믈렛을 취재했습니다. 양배추 오믈렛? 아니 무슨 양배추야. 고기죠. 채소 싫어. 이런 고기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 입 딱 먹으면 유레카!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고 송송송송 채썬 양배추를 싹! 또 그 싱싱한 양배추 위에 달걀을 이제 툭 깨넣습니다. 아우, 달걀 좋아. 여기에 고소하고 짭짤한 베이컨 한 줄을 쫙 올려주고요. 베이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랑이나 지기릅니다. 이 상태로 반죽을 그대로 뒤집어서 채썬 양배추와 숙주를 한 큼 투쳐! 또 그 위에 얇게 썬 돼지고기까지 척 올려서 살살살살 구워주는데요. 그 다음에 곱게 점은 양배추 오믈렛을 가위로 첩첩 잘라준 뒤에 마요네즈와 데리야끼 소스를 뿌려주면 드디어 척의 완성이 됩니다. 마요네즈 또 반칙이네. 명동 가야 되겠다. 야, 오늘 나왔던 음식 중에 SNS용으로 제일 이쁘다, 저게. 저는 사실 양배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양배추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맛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거는 진짜 맛있겠네요. 자, 어떤 맛인지 뭐 말랑 하실 텐데요. 숙주와 달콤한 데리야끼, 마요네즈 소스 덕분에 오코노미야끼와 비슷한 듯 싶지만 아삭한 양배추가 더해져서 명동을 부르는 맛이다. 양배추, 너 이렇게 대단한 애였어 라며 이 마성의 맛을 대극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길에서 만날 놀라운 맛.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트리트 푸드는 정말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스트리트 푸드의 이름인 수플리 자체가 서프라이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맛이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자, 맛의 제국! 여러분, 이탈리아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폴리! 여행자, 현지인 가릴 것 없이 손에 쥐고 있는 거죠. 보이시죠? 와플 같기도 하고요. 네. 토스트인가? 잘 안 보이는데. 저게 1일 1식을 부르는 이탈리아 국민 간식, 수플리입니다. 딱 보면 한 입 크기에 저 크로켓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주먹밥에 더 가깝습니다. 저런 게 있어? 먼저 간 소고기, 버터, 바질을 넣고 토마토 또는 크림소스 양념으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쌀 심히 씹히는 알덴테 정도로 살짝만 팬에 익힌 다음에 수플리의 꽃, 핵심! 고소하고 담백한 모짜렐라 치즈를 쏙 넣어서 둥글게 굴려서 빵가루를 입힌 뒤 이렇게 튀겨내면 아삭함과 짭조름한 여기에 쭉쭉 안에서 늘어나주는 모짜렐라 치즈의 조합은 정말 입안에서 웅장한 맛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지는 느낌이랄까요? 기가 막히겠네요, 또.
자, 이 놀라운 맛 수플레를 영접한 이들은요, 약간 누룽지식감을 줘서 씹는 맛이 좋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게 일단 밥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한국인 입맛에도 또 속 채우기에도 든든한 거죠. 참고로 수플레는 이탈리아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수플레를 판다 그럼 일단 거긴 다 맛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실패가 없는 맛이기 때문인데요. 아. 자, 그래도 좀 더 선별한 수플리 맛집을 알려드리면 로마 중심부에 위치한 트라스테베레 지구에 가면요. 40년 전통의 수플리 맛집이 있습니다. 어. 가게 이름 자체도 수플리 그 자체입니다. 주문 즉시 바로바로 만들어 따끈따끈한 서프라이즈한 맛의 수플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허. 원데이 푸드트립 인 덩데무. 이 음식은 김만 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쫀득쫀득하게 만든 와플인가요? 색깔이 아. 특이하네. 이것은 와플인가 떡인가. 그 정체가 궁금해서 도저히 안 먹고는 못 베긴다는 와플 떡입니다. 와플인가 떡인가 하더니 이름이 와플 떡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와플떡이 스트리트푸드 파이터들을 더 애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만 열리는 동대문 디플라자 광장의 플리마켓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플의 나라 벨기에도 감탄할 와플떡. 말 그대로 떡을 와플기계에 딱 1분 30초 구워낸 스트리트푸드인데요. 아, 진짜로 그 와플 틀을 사용해가지고 떡을 구워냈다고요? 아~ 그렇죠, 보세요. 저거 진짜 발상의 전환이다. 야, 저 이제 한 입을 앙 베어물면 에이, 떡이 쫀득쫀득한 게 뭐랄까 아름다운 저항감이 겉은 누룽지처럼 바삭하고 속은 모짜렐라 치즈처럼 쫄깃하고 쫀득한 와플 떡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일단 떡 종류만 쑥 현미 흑미 단호박 네 가지. 또 겉면에는요. 토종꿀을 내리고 난 뒤 걸러서 모아둔 밀랍을 들기름과 섞어서 녹여서 발라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밀랍이 떡을 더 쫄깃하게 하고 소화까지 쑥쑥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아, 좋다. 기발합니다. 자, 여기에 떡과 진짜 환상 케미인 꿀까지. 아, 꿀을 발라줘. 꿀을 발라야지. 조청이나 꿀 발라야 돼. 와플 떡 사이사이로 아카시아 꿀을 착착착. 고소한 콩가루까지 뿌려서 한 입을 앙 하고 물면은 천상의 꿀맛이 목에 착 감기면서요. 목구멍에 걸렸던 미세먼지가 쑥 내려가는 기분까지 들 정도로 이게 그냥 와플은 메이플 시럽인데 또 떡이니까 꿀 발라야죠. 당연하죠. 조청이나 꿀이죠. 배고픈 여행자들이 맛집을 찾다가 길을 잃은 그곳. 그곳이 어디든 모두 맛집이다. 그래서 한 기자가 마카오 거리에서 정복해야 할 먹힐 리스트를 짜왔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카오 대표 명물거리, 일명 진식의 거리로도 불리는 곳 육포 거리에 딱 들어서면요. 가위로 무심하게 슥슥 잘라주는 육포와 첫 대면을 하는데 매콤한 맛, 숯불맛 다양하게 일렬 종대로 대기합니다. 딱 씹으면 이건 포가 아니다. 갓 구운 고기 한 점이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오고요. 저는 돼지고기를 꿀에 전인 그런 육포였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살짝 찍어내가지고 맥주를 그냥 한 모금 마시면 이게 막 수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좋아요. 훌륭하네. 반짠 반짠. 마카오 하면 또 쿠키의 나라죠? 저희가 여행 가서 더 사올 것들이라고 해서 홍콩의 제니 쿠키, 뭐 마카다미아 쿠키를 소개했는데 이게 마카오에도 있습니다. 일명 행운 쿠키. 마카오 어디에서든 눈에 띄는 금빛 건물 엘 호텔에서만 판매하는 행운 쿠키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솔드아웃 되는 인기 쿠키고요. 요거는 제가 두 기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수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향이 버터 향이 확 나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견과류를 이렇게 해놓고 큼직하게 박아놨는지 여기는 엄청 커요. 다 들어있어요. 그 쿠키 하나하나에 이건 캐슈넛 쿠키여서 캐슈넛 시즌 쿠키 곳곳에 통째로 박혀있습니다. 그래, 그 맛이 난다. 씹히는 맛도 나고 진짜 쿠키 나라 맞네. 진짜 맛있다. 그냥 살살 녹아. 부드러워.
자,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스트리트푸드로 내 위에 잔펀치 좀 날렸다면요. 진짜 핵주먹 맛의 강펀치가 기다립니다. 마카오 메인 관광지 세나도 광장에 죄다 이 음식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정다운 쭈바바오. 쭈바바오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갈비만 들어있는데 그런데도 맛있습니다. 너무 단순한데요? 진짜 맛있어요. 채소도 없고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 네, 이거 주문과 동시에 즉시 조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게트를 반으로 갈라서 구운 뒤에 고소한 버터를 쓱쓱쓱 발라서 아, 버터. 그래서 쭈바바오의 센터. 달달하고 짭조름하게 간이된 갈비는 튀겨가지고 빵 속에다 탁 넣으면 끝입니다. 돼지고기 갈비를 튀겨. 튀기고 버터를 입혔잖아요. 이게 맛이 없으면 반칙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아, 맛있겠는데. 방금도 버터를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정말 한 입 물면 버터의 고소한 풍미와 갈비의 단짠이 내 미각의 카타르시스를 마구마구 머닝시키는 이건 진짜 드셔봐야 돼요. 자, 다음 특종은요. 홍콩 앤 마카오 라이벌 미식 대결. 먼저 홍콩 대 마카오 디저트의 자존심. 에그타르트. 아, 홍콩이 이기지 않나? 홍콩이 그저 소고거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데 생각이 좀 달라요. 왜요? 오기자 어디입니까? 마카오. 저는 마카오 팬. 마카오. 네. 자, 제가 두 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에그타르트, 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홍콩 스타일과 바삭하면서 달달한 마카오 스타일을 전격 비교합니다. 에그타르트의 시작은 포르투갈의 에그타르트가 마카오에 전해지면서 발전하게 된 건데요. 원조! 이후에도 홍콩에도 전해져서 홍콩식 에그타르트의 정석인 타이땡 베이커리에서 처음으로 홍콩식 에그타르트를 개발합니다. 1954년부터 무려 60년 전통 명품 에그타르트가 탄생한 겁니다. 홍콩식 에그타르트는요, 얇은 쿠키 타르트지에 노란 커스터드 크림을 넣어서 오븐에 굽는데요. 그래서 고소하고 담백한 달걀 맛이 풍성하게 아, 그 자체입니다. 퍼석해. 네, 아니죠. 여기는 부드럽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촉촉한 커스터드 크림 필링이 입안을 촉촉하게 채우면서 현란한 웨이브를 춥니다. Very smooth custard. 아니, 맛은 있는데 달걀 풍미가 확 전해지잖아요. 맛은 있는데 재료 본연의 맛 아닙니까? 자, 이제 페리 타고 넘어와. 아, 그래요? 마카오와. 네, 페리 타고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때 원조는 나야 나 하면서 등장하는 마카오 에그타르트.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곳은 어디냐? 카페 이나비입니다. 여기는 뭐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늘 붐비는 곳이에요. 아, 장난 아니에요? 네. 이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는 오리지널 포르투갈 스타일에 가까운데요. 패스츄리 안에 커스터드 필링이 살짝 캐러멜화돼서 거뭇거뭇한 게 특징입니다. 아, 바삭하지. 바삭바삭한 패스츄리를 한 입 끙 깨물면 이미 입안에서는 순간 삭제, 순삭! 달달함이 식도를 타고 녹아내립니다. 아. 그래서 이 두 에그타르트에 대해서 진짜 달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홍콩 에그타르트가 한 수위다! 그렇죠. 전 기자처럼, 아니면 오 기자처럼 마카오 에그타르트의 달콤함에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런 설전이 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경리단길에 흐르는 치즈 폭포. 서울 망원동의 망리단길, 연남동의 열리단길, 그리고 경주 황남동의 황리단길까지 이 모든 길의 원조 오브 원조. 맛집과 스트리트푸드가 몰려있는 핫플레이스! 바로 경리단길이죠. 먹는 것으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핫한 건 죄다 모여있다는 이곳에서도 꼭 먹어줘야 하는 스트리트푸드! 바로 삼합인데요. 삼합하면 뭐 홍어회, 돼지고기 수유, 김치와 함께 먹는 목포의 홍어 삼합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 이 경리단길에서는 눈앞에 치즈 폭포가 내려요. 비주얼 폭발, 인생 음식이에요. 라는 후기가 폭발하는. 들어봤어요? 치즈 삼합. 여기 사장님은 치즈와 사랑은 늘어날수록 좋다. 라는 철칙아래. 샵 치즈 폭탄, 샵 치즈 폭포, 샵 치즈 삼합. 이렇게 별 스타그램의 인증샷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면서 입소문을 타고 더 핫해졌다고 합니다. 맛은 일단 보장이 됐겠네요, 치즈니까. 일단 예쁜 건 보장이 확실히 됐고요. 호동통통 버터새우에 육즙이 팡팡 터지는 미디움 웰던의 소고기 부채살을 큐브 스테이크로 곁들입니다. 마지막에 토치로 불맛까지
척척해서 우수 나오죠. 그리고 역시 주인공은 맨 나중에 등장하죠. 녹여먹는 치즈인 라클레 치즈가 좌라라라라라. 이게 바로 치즈 폭포입니다. 와, 정말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는 판타스틱한 조합. 그리고 여기에 신의 한 수, 구운 양파와 옥수수, 피클의 칠리 소스까지 정말 질릴 틈 없이 맛 폭탄이 마구마구 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치즈 사막, 고기랑 새우를 치즈에 감싸서 한 입 앙 하면 스테이크 새우 치즈 조합은 미쳤어요. 이 치즈 삼합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후기 폭발. 전 세계 길거리에 진출해야 하는 수준이다. 뭐 이런 후기까지 있습니다. 아, 저도 진짜 라클레 치즈 매니아로서 네. 정말 인정입니다. 치즈를 부럽다. 즐겨 먹는 유럽에서 저런 레시피는 신선할 것 같아요. 자기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랬을 거야. 여기 오면. 대구 떡순이들의 성지는 꿀꿀밭떡, 바나나떡, 카스텔라 인절미 등 우리나라 전통 디저트인 떡에 퓨전이 더해져서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일명 떡 대란, 떡 품절 대란이 불었는데요. 저런 거 다 보셨습니까? 저런 거? 아, 저는 떡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스트리트푸드 맛집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 떡집 중에서도 단연 이슈인 곳, 대구 찹쌀 꿀떡입니다. 어? 아, 저 비주얼 봐. 꿀떡은 뭐 모를 수가 없잖아요. 꿀떡이 맛없기 쉽지 않죠. 몰랑몰랑하게. 어. 예. 아우 맛있겠다. SNS 떡 대란의 중심인 이 찹쌀 꿀떡은요. 그동안 먹은 꿀떡은 다 가짜였다. 진정한 꿀떡을 만났다. 라며 이 떡을 영접한 이들이 SNS에 간증하면서 입소문을 제대로 탔는데요. 떡순이들의 성지인 대구 남구 봉덕시장에 위치한 피떡집으로 가봅니다. 어허. 짜장 아닙니다. 팥죽에 새하심 들어간 거 아닙니다. 뭐요? 이게 바로 흑설탕입니다. 아, 그래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꿀맛 좀 보시겠습니까? 어? 하셨어요?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 직접 보니까 더 짜장 같다. 짜장 같다, 진짜. 아니, 생긴 거에 겉표면에 이 흑설탕이 흐르는 거 봐요. 이거 마치 무슨 뭐 시럽 같기도 하고.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아우, 향이 너무 좋아. 이 떡향이. 이게 소스가 진짜 매력적이네요. 이게 사장님이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아니, 보시는 흑설탕 그게 아니에요. 설탕의 단맛을 어떻게 뺐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단 게 아니라 달짝 찍은? 아무리 맞아. 많이 이걸 찍어도 달지가 않아요. 그냥 그 몽글몽글함의 결정체인 것 같아요. 몽글몽글한 맛. 근데 진짜 그 보통 꿀떡을 이렇게 베어 물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 요거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 꿀떡 먹으러 진짜 대구 하면 꼭 가야겠네요. 이거는 가서 먹어야 돼. 네, 네. 이건 가서 먹어야 돼, 이거. 이건 진짜 가서 먹어야 돼. 순식간에 꿀떡꿀떡 넘어가는 마성의 찹쌀 꿀떡. 대구에 가시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청춘의 여행지로 등장하면서 더욱 친숙해진 여행지죠. 일상의 로그아웃을 꿈꾸는 배낭 여행객들의 천국, 라오스. 인생은 한방, 여행은 먹방이라는 여행 신조를 갖고 있는 여행자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야시장 아닙니까? 특히 라오스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루앙 프라방. 여기는 여행자의 거리로 불리는 시사방봉 로드가 유명합니다. 이곳은 낮, 도, 밤, 시. 이게 뭐냐? 낮에는 평범한 도로지만 밤만 되면 화려한 몽족 야시장으로 대변신합니다. 와. 참고로 몽족 야시장은 라오스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몽족이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이 몽족 야시장에서 꼭 맛봐야 할 먹기 리스트 중에 한 기자 픽, 제 마음속 넘버원은 바로 코코넛 팬케이크입니다. 코코넛 팬케이크는 코코넛 밀크에 찹쌀과 소금, 설탕을 섞어서 만든 반죽을 원형 틀에 부어서 익히고 요 두 개를 착 포개면 완성입니다. 아. 비행선 같이 귀엽죠? 아, 귀엽다. 네, 이렇게 노릇노릇 구운 코코넛 팬케이크는 바나나 잎에 넣어서 주는데요. 소 심플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소스도 그 어떤 토핑도 없어요. 비주얼은 그렇다 쳐도 그냥 그거 두 개 엎어주는 기만 하는데 그게 맛이 뭐 있을까요? 그런 걱정하시겠죠. 보통 뭐 이 달짝지근한 소스나 뭐라 들어가야지. 네, 아니면 이제 우리 저기 대구 빵집의 그 꿀이라도 그 흑설탕이라도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야 싶으시겠지만 일단 이 배를 하나 넣으면
넣자마자 코코넛의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히 퍼지면서 동공이 바로 확장되고요. 겉바 속보, 겉은 바삭한데 속은 마치 슈크림처럼 부드러워서 풀빵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코넛 향이 너무 맛있어. 궁금하다. 저희 별 소스가 없으니까 더 먹어보고 싶지 않나? 궁금해. 겉바 속보에서 일단 100점. 또 이게 라오스에서 연상되시겠지만 가격이 또 착합니다. 코코넛 팬케이크는 4개에 5천 킵. 우리나라 돈으로 700몇십 원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 놀러가도 700몇십 원 내면 하나씩 입에 물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럼 코코넛 팬케이크로 인생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어. 인생 닭꼬치를 만날 수 있는 닭 요리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나요? 치킨의 저 원조가 대구인가 알죠? 아, 그 이제 아, 양념치킨? 어. 닭갈비 하면 또 춘천이죠. 춘천. 춘천. 자, 오늘부터 닭 하면 이곳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딘데요? 당신의 인생 닭꼬치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경기도 안양. 안양? 안양의 닭이요? 이야, 우와. 요리네 요리. 너무 정성 들인 거 아닌가요, 닭꼬치가? 안양의 핫피플들이 찾는 곳, 바로 안양 1번가. 자, 이곳에 많은 길거리 음식들 중에서도 가장 길게 줄을 서서 먹는다는 이 깻잎 쌈무 닭꼬치는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매콤한 소스를 초록초록 발라주고요. 그 위로 풍성한 깻잎과 새콤한 쌈무가 새초롬하게 얹어져서 먹기도 전에 눈과 입이 호강을 합니다. 오, 색깔 좋다. 그리고 와사비, 명란마요 닭꼬치, 치즈불닭 닭꼬치, 칠리 베이컨 닭꼬치 등 진짜 질릴 틈 없는 닭꼬치 맛의 공격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이런 것도 안 먹여 안 먹어도 되게 두두두두두두다. 어우, 저 총 맞고 싶다 진짜. 그리고 모든 게 다 이게 또 수제입니다. 아이고. 핸드메이드. 자, 소스에 들어가는 육수를 내기 위해 양파, 닭뼈, 닭발을 정성스럽게 우려냈고요. 데리야끼 소스도 수제 간장으로 제조. 또 달콤 새콤한 맛은 파인애플과 유자 등 과일로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라스트 팡! 자, 보통 닭꼬치는 가로로 뭐 올려서 이렇게 눕혀서 굽잖아요. 근데 이 닭꼬치들은 일동 기립 촬영! 특별 제작한 구이통 안에서 전기로 1차 초벌을 합니다. 그래서 느끼한 기름을 아래로 쏙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세웠구나. 예, 그래도 담백하게. 또 주문 즉시 2차로 저걸 또 꺼내와서 한 번 더 직화로 구워주면 아, 뭐 불맛 장난 아니다. 자, 이렇게 한 입 먹고 바로 호들갑을 떨게 만든다고 합니다. 맞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 보는 재미도 있네. 거기 아까 올라간 토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제로 직접 만든 재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성이야. 참고로 이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안양에서 서울까지 진출. 서울 모 백화점과 마트의 팝업 스토어까지 열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거길 가야겠구나.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Made in 제주 만두가 떴다. 스페인 여행자 먹기 리스트는 이건 먹기? 널망, 시멍.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천혜의 섬 제주도. 그 중에서도 서귀포에 위치한 올레시장. 나 갔었는데. 제주표 스트릿 음식의 천국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시장 내 벤치, 거리 곳곳에서 불면서 만두를 먹는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 그랬나? 아셨습니까? 그랬나? 올레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땅콩만두입니다. 땅콩만두? 잘 보세요. 확 안 와닿는데? 아유, 귀여워. 아, 생긴 게 저 콩깍지처럼 생겼네. 그래서 땅콩만두인가? 자, 이 땅콩만두는요, 제주도에 들르면 꼭 먹어야 할 스트리트푸드로 확 떴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일단 별스타그램 인증샷은 뭐 씹어 먹었어요. 그리고 10시에 오픈하자마자 줄 서는 건 기본이죠. 6시 이후가 초피크타임인데요.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대기줄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야. 재밌는 풍경은 먹어보고 맛있어서 다시 줄을 또 설 정도. 먹고 사서 먹고 나도 모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줄을 또 서고 있어. 근데 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저 안에 땅콩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 4년 전 사장님이 뭔가 특이한 만두가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 우도에는 땅콩이 많으니까 땅콩을 한번 넣어보자. 제주도의 2대 특산물인 우도의 땅콩으로 수개월간 고기에도 섞어보고 땅콩을 통째로 넣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유레카!
땅콩가루를 섞은 만두피를 개발했어요. 아~ 소로 안 가고 피로 갔구나. 그렇죠. 피로 가야죠. 모양 자체도 땅콩처럼 빚어서 땅콩만두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2015년엔 이 땅콩만두의 식품특허가 등록돼 그 맛과 아이디어도 인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올레 시장의 대표 음식으로 등극한 거죠. 야, 음식으로 특허 받는 건 진짜 드문 일인데. 모양만 땅콩이면 네. 소개도 안 합니다. 네. 좀 인정합니다. 땅콩만두는 매콤한 김치만두, 담백한 고기만두 두 종류. 100% 제주산 싱싱한 생고기만 사용하고요. 또 버섯 땅콩가루가 더해진 얇은 만두피는 나 이제 다른 만두 못 먹겠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요. 무슨 너무 맛일지? 궁금해. 자 여러분 제주도에서 인생만두 만날 준비하시고요. 땅콩만두 드시러 제주도에 혼자 없어요. 열정 그 자체로 불리는 스페인. 그중에서도 다채로운 경관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마드리드. 전 세계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 여행지인데요. 그런데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꼭 해보고픈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요르 광장에서 보카디오 데 칼라마레스 먹기. 보카디오는 스페인식의 샌드위치고요. 칼라마레스는 오징어 튀김을 의미하는데요. 즉, 오징어 튀김 샌드위치인 거죠.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우리나라 오징어가 탱글탱글 씹히는 식감이 있다면 스페인의 오징어는 야들야들하답니다. 한채같이. 그래서 이 야들한 오징어 튀김에 바삭 쫄깃한 바게트가 맛의 합체를 이루면요. 판타스티코. 라는 후기가 일색이고요. 한치 같은 걸 좀 생각해봤어요. 한치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죠.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 야들야들한 거. 그걸 이렇게 부드러운 빵에다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음식에는 그 흔하디 흔한 소스도 안 뿌립니다. 튀김가루를 묻힌 오징어를 올리브 유에 튀겨서 반 가른 바게트에다가 듬뿍 얹어주기만 하면 끝! 이 재료 자체도 승부하겠다. 이걸로 충분히 자신 있다. 이거죠. 소스가 아예 없네. 궁금하다. 또 짜장면엔 단무지, 피자에 피클처럼 상큼하고 짭조름한 그린 올리브 하나를 입에 딱 넣어주면 입안이 리프레쉬! 나 스페인 가는데 꼭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인, 외국인 모두 북새통 이루는 맛집 나갑니다. 마요르 광장 남쪽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라 캄파비 식당. 자, 이곳은 특히 오징어 튀김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또 세상 친절합니다. 카인들리! 줄이 길어도 금방금방 후훅 준다니까요. 꼭 기다렸다가 이거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